절팸 최고, 절팸 사랑해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야야야야야 이렇게 울어 울기는 날랐어. 네가 날랄 줄 알아? 어머 암탉인데 그럼 알도 못 나? 엄마 암탉 지금 키 여러분 이 노래 아시겠어요? 미국 포크송을 번안한 곡이고 1969년에 발표한 서수남과 하청일의 동물농장이고요. 자 리허설 없는 나날랜드 오디오북 갑자기 서수남님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아내를 잃은 두 아이 아빠이자 칼럼니스트 벤자민 역의 이문희 달에 토끼가 산다고 믿는 7살 딸 로지 14살 사춘기 아들 딜런 벤자민을 사랑하게 되는 사육사 켈리 아내 캐서린 역의 박지윤 까칠한 안전검사 윌터 그리고 하이텐션 부동산 중개인 역엔 김영철이에요. 얘 어디 가니 너 이러다 말고 저 앞동산에 있는 암소 만나러 간다. 아빠는 모험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다. 놀랍고 신기한 온갖 모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였지만 6개월 전 엄마가 아파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건 아빠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일정 싹 비워두셨죠? 매물이 많아서 봐야 될 집이 많아요. 아, 우린 뭐든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학교. 아, 뒷마당도 넓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로지? 맞아. 집 보는 거 재밌어. 이번에 볼 집이 저 집이에요? 로지,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왜 아빠? 왜 찍지 마? 우리가 여기서 살 거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집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벤자민 씨, 신중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간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집은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해요? 뭐가요? 사실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라 여기는요. 동물원이거든요. 로즈모 동물원. 매입자가 동물들을 계속 돌보는 게 계약 조건이죠. 아빠! 아빠 저기 사자야! 상황이 정말 복잡한데요. 아빠 우리 동물원에서 사는 거야? 예! 이쪽은 동물원 시설을 담당하는 로빈과 피터 그리고 제 사촌동생 릴리예요. 릴리는 13살이고요. 저는 사육사 켈리예요. 벤자민이에요.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가족은요? 7살 로지 그리고 릴리보다 한 살 많은 딜런? 딜런한테 새 친구가 생겼네요. 자 그럼 동물원을 좀 둘러볼까요? 물어볼 게 있어요, 벤자민. 이쪽 일은 전혀 모르면서 무슨 생각으로 동물원을 산 거죠? 여기 상황도 모르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들었어요. 28살인데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분 모르죠? 직원의 3분의 2가 그만뒀어요. 당연히 월급도 끊겼죠. 그래도 누군가는 남아서 동물들을 돌봐줘야 하니까 남은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누가 여길 책임져주지 않으면 우린 다 끝이라고요. 켈리, 묻고 싶은 게 뭐죠? 동물원을 왜 여길 샀냐고요. Why not? 안 될 거 있나요?
젠장! 그래요! 내가 상자를 안 닫았어요. 됐죠? 딜런! 너 그렇게 버릇없이 말할래? 나도 상자 안에 뱀이 우글우글한 거 보고 놀라서 그랬다고요! 아, 딜런! 딜런!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딜런은 여기 온 걸 싫어하는 거죠? 아빠한테 버릇없이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봐주시던데요? 엄마를 잃은 건 14살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좀 풀어주고 있는 건데 사실 나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은 책에도 나와 있질 않으니까. 벤자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린 그랬거든요. 분명히 금방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요. 겨우 하루씩 버티고 있어요. 동물원 개장이 7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다들 이렇게 모여달라고 한 건 현재 재정 상황을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난 평생 모험에 빠져 살았지만 이 동물원이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첫 모험이면서 최고의 모험이었죠. 그런데 먼저 떠난 내 아내 캐서린이 아내 덕분에 돈이 마련됐어요. 내가 포기할 거라는 말은 틀렸죠.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보죠. 이 모험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벤자민, 아까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그랬나요? 그런데 우울해 보여요. 아내가 남긴 은행 전표를 찾았거든요. 긴 편지도요. 캐서린은 죽어서도 날 도와주고 있죠.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은 온통 아내의 흔적뿐이었어요. 여기 와서 한동안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캐서린을 어떻게 잊어야 할지 그녀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뜨겁게 사랑하면 떠나보낼 수가 없다는 걸. 벤자민, 난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켈리. 아무래도 당신한테 반했나 봐요. 잘 자요, 벤자민.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안전검사를 하러 월터가 올 거예요. 까다로운 기준을 다 같이 통과해보죠. 노츠모 야생 어드벤처 동물원은 가망이 없어요. But!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다들 잘해봐요. 안전검사 통과입니다. 노즈모어 야생 어드벤처 동물원을 공식 개장합니다. 아빠, 저기 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자, 일로 와. 여기 서 있고. 자, 로제, 딜런, 여기가 어디냐면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난 식당이야.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 너희도 세상에 없었겠지? 엄마는? 엄마는 어디 있었어?
엄마는 저기 창가 자리에. 아빠는? 아빠는 저기 밖에. 길을 걷다가 창가에 앉은 엄마를 보고 그냥 딱 멈췄어. 엄마가 예뻐서? 그래. 엄마가 우리 로지만큼 세상에서 제일 예뻤지. 아빠는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는데 엄마를 놓칠 수가 없어서 생각했어. 어떻게? 딜런, 아빠가 말했던 거 기억나니? 20초만 용기를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펼쳐질 거라고 했던 거. 아빠도 딱 20초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말했어. 왜 당신처럼 멋진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죠? 엄마는? 엄마 뭐랬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Why not? 안 될 거 있나요?